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입맛에 맞춰서 한번 불겠습니다. 차지요. 정리. 박수를 차 금당해라. 박수.
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스님 오셨는가 그 차라 차라 그 씹어놓으면 돼지대가리 왜 갖다 놓고 지랄이노. 사실은 제가 여기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면은 조상을 닦는다 그러죠.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은 이제 돌아가셔서 저 김낙석에 가지 못하고 기천을 떠들고 있어.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인을 찾아가서 구슬하지. 그 구슬 하면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. 그 구슬의 장구슬리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. 뺏고 죽고 띠띠야 뺏고 죽고 기신이 그들 만나고 보내니까지요.
비가 비 납니다. 맞습니다. 아, 괜찮으세요? 근데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점잖으셔. 이야, 내가 다들 이렇게 점잖으신 동네는 처음이네 세상에. 이야, 신랑이 전부 다 자빠져 잘나고 고자빠졌네. 하자 근데 고마워. 아, 근데 좋죠? 좋아요? 좋아요? 언제 이런 거 구경할 것이요? 이렇게 잘 어른이 앉아서 음식 드시면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장구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한번 더 멋있게 한번 놀아드릴게. 아시겠죠? 아이고 우리 저 우리 아버님 그냥 불편하신가 보다. 몸이 많이 불편하셔요. 뭐 좀 드셨어? 저 우리 저 에쿠스 타고 오신 우리 아버님. 에쿠스 타고 오신 우리 아버님, 저 많이 드려, 많이 잡수게. 세상에. 저 에쿠스 누가 갖고 왔어요? 따님이에요? 아 그래, 효자시네. 그래, 효자요. 아이고, 세상에. 아, 딸이니까 저렇게 데리고 다니지? 며느리 그년들은 개 같은 년들이요. 절대 안 데리고 와. 딸이니까 데리고 오지. 며느리는 안 데리고 와. 고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? 우리 인생은 잡초예요. 아까도 얘기했죠? 저 떠다니는 구름을 누가 막을 것이며 저 흘러가는 강물을 누가 막을 것이며 어? 맞아 맞아? 누가 막어? 우리나 나는 저 여러분들 저기 있는 저 풀 좀 봐. 저 풀은 겨울 되면 안 보여. 추워서 땅속으로 들어가. 그러면 죽은 줄 알아. 봄 되면 다시 나와.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아차 죽은 북만산증 떠나면은 다시는 못 오리.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와. 그래 잡초밭도 못 해. 그래서 나온 노래가 부초 같은 인생이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인생은 하나의 잡초 같아서 부초 같은 인생 노래 한번 때릴게. 자리요. 맞죠?
꽃이 바뀌어나서고요. 형님, 나 진짜 그 새끼들은 소리부터 틀리도 많이. 아, 나 코골이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. 그럼 우리가 1등이요. 우리 나라가 1등이요. 어, 저 쪽발이는 게임이 안 되고, 그래서 코 큰 놈 백구동 소리. 벌써 틀리잖아. 아, 웅장하잖아. 근데 제가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 뭐 씨발만 배가 2000톤인데 무슨 덧담배 소리 나라. 이번 박수 안 치네, 지나. 그렇지. 예, 각 지방마다 백구동수가 틀려. 아, 알았지? 언니, 어째서 얼굴 안 보고 여기만 쳐다보요? 너 만나게 생겼어? 어째서 여기만 쳐다봐? 아까부터 계속 여기만 잼빛이라서 죽겠네. 앉아보네. 어? 여, 여름이 좋아 보여? 자, 그래서. 웬 고개는 곳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기로 꿈나라지 아리아리랑 생기생기랑 사랑이가 많네 사랑이가 많네 씨발 체맥이 났더니 목소리는 다 귀에 들어가고 아차 근데 그게 해야지 그게 아다니까 난네 그래 건강이죠 호흡이야 옛날에 말했어 악을 쓰고 왜 살아가다 야호 하는데 왜 하는데 폐할라 폐암이 안 걸린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오면 이런 노래 박수 막 치고 함성 지르면은 폐가 건강해져 오케이 어머니 아시겠죠 박수 한번 치면은 여러분들 한 달 젊어지자 했어 두 번 치면 두 달 그렇게 건강해져 어 그걸 모르고 살아 그걸 모르고 어디 가냐고! 그래서 자, 내가 한번 할게. 자, 친다. 깨끗이 치면서. 아다리가 났네 아디랑
Thank you.
당신 잘 살고 싶어 여보 부디 돌아오이소 사랑해 한마디 남겨 좋았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.
안 떨어지겠어요.